축하드립니다. 오유환님. 안녕하십니까. 최공채 특수입단 예비역 대위 오유환입니다. 오늘은 턱걸이 대회 1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.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무조건 맥스 운동을 합니다. 맥스 운동이 뭐냐? 저는 턱걸이를 할 때 항상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 개수를 합니다. 휴식은 90초를 갖고 총 5세트를 진행합니다. 예전에 턱걸이만 했을 때는 모래 주머니를 차고 맥스 5세트 후에 맨몸으로 5세트를 총 10세트를 했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체중도 많이 나가고 지방도 많이 꼈었는데 턱걸이 최고 기록인 62개를 했었습니다. 요즘은 크로스핏에 빠져서 크로스핏 운동을 하기 전에 턱걸이 맥스 5세트를 진행하고 크로스핏 한 타임 한 후에 다시 한번 턱걸이 맥스 5세트를 진행했습니다. 제가 이번 턱걸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대회 규정에 맞게 하는 거였습니다. 대회 규정이 첫 번째, 턱은 봄 위로 넘기기. 두 번째, 팔을 쭉 펴기. 세 번째, 바로부터 2cm 앞에 있는 고무줄 건들지 않기. 이렇게 대회 규정에 맞게 연습을 하였습니다. 사람마다 운동 방식이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루하루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운동을 했고 그 운동이 누적이 되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에는 제가 턱걸이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턱걸이 1등을 위해 했던 운동이었습니다. 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피로도가 쌓이는데. 네. 잘하시네요. 역시. 두 개, 마지막 두 개를 하려고 하니까 안 땡기지, 안 땡겨. 한동안 아예 못 쓰니까. 두 번째는 식단입니다. 저는 하루에 4끼 지금 보여드린 식단을 했고 가끔 점심은 일반식을 먹지만 그 이외에는 이렇게 먹었습니다. 세 번째는 컨디션 관리입니다. 컨디션 관리를 위해 근막이완 케어를 받았습니다. 707에서 같이 근무했던 팀원이 저녁 후 트레이너와 컨디션 케어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. 근막 이완을 하면 뭉쳐있던 부분들이 풀리면서 일시적으로 가동성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근육이 많이 뭉쳐있어 팔을 쭉 피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케어를 받고 많이 좋아졌습니다. 오케이. 이대로 백 한 번만 잡아줘요. 이대로 팔. 다음은 대회 2일 전에 열탕과 냉탕을 번갈아 가면서 혈액순환을 시켜줬습니다.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야지 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진행하였습니다. 백호도 마사지를 시켜주었습니다. 마지막은 충분한 휴식입니다.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